안녕하세요. 폭탄입니다. 예, 오늘은 후폭풍 사탄이고요. 여러분들의 재회에 대해서 제가 다 때가 때이니만큼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는 가을입니다. 안 그래도 요즘 부쩍 재회에 대한 여러분의 질문을 많이 그러다 보니 얻은 별명이 재회 불신교 교주라는 그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사실 뭐 별건 아니고요. 이번에도 역시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포장하지 않고 여러분이 혹시라도 재회를 조금 기대하고 계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뼈 때리는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선택지는 언제나 4개고요. 자, 신중하게 집중하셔서 선택해주세요. 폭탄이었습니다. 폭사탄 여러분의 재회에 대해서 제가 뼈 때리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후폭풍 사탄 1번 선택지 선택하신 여러분의 타로 준비했고요. 역시 제가 여러분의 재회를 또 불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무너지는 탑과 죽음의 타로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있습니다. 이 타로 세 개의 의미는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분이야말로 전차의 타로로 상징되는 청상천하 유아 독존 혼자만 아는 그런 분이세요. 이렇게 전차의 타로 사이에 무너지는 탑이 있고요. 무너지는 탑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자 힘을 상징하는 사자의 타로가 있습니다. 이분 옆에 있으면은 기빨려요. 옆에 있는 사람은 다 기빨리고 힘들고 이분의 추종자가 돼서 이분을 떠받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세요. 왜냐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자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바보로 만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 그분 그 말이 이분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되고요. 자, 여기 행운의 타로, 결과의 타로, 그 다음에 완성의 타로가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자기만 알고 자기만 잘 되면 된다. 요즘 그런 교육을 그래서 더더욱 자신만 아는 그런 분이세요. 항상 그렇게 행동했고 그게 이렇게 별과 스타로 상징되는 좋은 일을 불러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그 성격을 고치지 못하고 그게 고정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자, 쭉 오면은 다시 여기 악마의 타로가 있습니다. 악마의 타로가 있다고 해서 역시 그분은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노인의 타로, 그리고 균형의 타로, 누군가 그분 옆에서 피해자가 돼서 다 성격을 다 맞춰주고 있어요. 그분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좋아요. 그분이 곁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 역할을 어쩔 수 없이 도맡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에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주변에 여자는 끊이지 않아요. 아마 그런 여자를 여자친구라고도 할 수 없고요. 그냥 잘 데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마법사의 타로가 있으니까 능력이나 여러가지 사회적인 인정받는 그런 위치에 쉽게 오르실 것 같으시고요. 능력도 좋고 공부도 잘하시고 돈도 많고 그런 분이시겠네요. 교황의 타로. 이 타로가 상징하는 건 뭔가 적고 있죠. 방법이라든지 여러가지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 지혜가 자신의 우위를 과시하고 상대방을 옆에 묶어두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분의 곁에 있으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이분만 잘 돼요. 역시 황제의 타로. 이분은 변함이 없어요. 이분만 잘 되고요. 황제의 타로와 마주보고 있는 이 악마의 타로, 주변 사람들은 이 악마가 되는 거에 쪽쪽 빨립니다. 기가 제가 이러니 재회 불신교의 교주가 좀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지금 키워드 타로 제가 세 장 가지고 있고요. 요거 한번 저는 이 사자 도대체 왜 이렇게 이분에게 힘을 실어주는지 한번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스타 도대체 왜 어떤 이렇게 기회를 많이 주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누가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악마의 타로 한번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완성의 타로 여기 나와줬네요. 굉장히 긍정을 나타내는 타로고요.
이분은 참 안타까운 게 변화의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의견을 과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렸어요. 계속 그 성격이 계속 고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깝네요. 주변에 이렇게 무너지는 탑과 죽음으로 상징되는 타로가 있지만 이거는 다른 사람을 굉장히 괴롭힌다는 거지 이분한테는 전혀 나쁠 게 없어요. 성격 풀이 제대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뭔가 잘못된 성격을 발휘했을 때 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거를 수정할 어떤 기회조차 없었어요. 좀 안타깝네요. 자 이렇게 자, 이 방패의 여자입니다. 안타까운 건 연애에서만큼은 여자가 꾸준히 있었어요. 이분의 어떤 매력이라고 할까요?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분이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하는 걸 어떻게 보면은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신데 그건 착각에 빠지신 거죠. 되게 안타깝네요. 여자가 꾸준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지고지순하게 이분의 성격을 다 받아주고 다 챙겨주는 여자가. 그래서 이분은 역시 연애에서도 성격을 바꿀 기회를 얻지 못했고요. 다시 광대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이분은 어느 순간 이제 편해졌다 싶으면은 완전히 제멋대로 행동하실 거예요. 그리고 역시 옆에서 한 사람이 굉장히 받아주겠네요. 제가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아마 어머님이 그런 역할을 해주셨겠죠. 그리고 이렇게 자라면서는 아마 뭐 여자친구가 꾸준히 있으면서 이분의 성격을 다 받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분과 다시 만나게 되면 이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도 계속 황제의 타로, 그리고 완성의 타로, 그리고 사자의 입을 벌리는 힘의 타로.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랬고 자기 주장을 절대 굽히지 않는 분이시고요. 옆에 있는 사람만 힘들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무조건 자신을 다 떠받들어야 됩니다. 그게 충족이 안 되면 넘어가질 않아요. 작은 일 하나라도. 그런 성격이시기 때문에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분은 절대 바뀌는 성격이 아니에요. 계속 앞으로도 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은 흘려보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기 새로운 소식과 완성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이분은 한번 자기가 찍잖아요. 그럼 계속 연락합니다. 뭐 헤어졌다 그래도 헤어진 게 아니에요. 한 3개월 있다가 연락하고 조금 지나서 또 연락하고. 왜냐면 자기 손아귀에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연락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분이시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서 남자친구 행세를 하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단도직입적으로 끊어버리시고요. 여러분의 생활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걸 굉장히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꼬치꼬치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캐묻고 여러분의 전화번호에 있는 사람들 전화번호 싹 지우고 막 그러실 분이에요. 그리고 그게 변함이 없으니까 다시 만나는 이런 거는 꿈도 꾸지 않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만약에 헤어지셨다면 정말 이분은 다시 보고 그럴 분이 아니시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감정의 타로 있는데 여러분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분의 어떤 체면에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익숙해진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하라는 대로 하고 오람 오고 가람 가라는 조금 안타깝지만 그런 상황에 익숙해져서 이분이 연락을 취하신다거나 아니면 이분이 자꾸 생각이 날 것 같은데 전혀 그럴 거 없어요. 여기 별의 타로로 상징하는 것만큼 이분은 굉장히 여자복이 많으신 분이에요. 행운이네요. 그 행운에 여러분도 살짝 지금 빠질 뻔했는데 어차피 지금 헤어나오셨으니까요. 이분과 절대 연락하지 마시고요. 다시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들어가지 않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이분은 악마다. 옆에 있는 사람만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그냥 신났어요. 그분이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께서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다시 빠지지 않고 이렇게 칼로 상징되는 끊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후파풍 사탄이었고요. 혹시라도 제의를 생각하신다면 바로 손절해버리시길
1번, 1번이었습니다. 사탄 2번 선택지고요. 예, 혹시라도 제외를 생각합니다. 예, 후폭풍 사탄 2번, 2번, 2번 선택지 선택하신 여러분의 타로고요. 제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이분은 천하의 자유로운 영혼이세요. 예, 이분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헤어졌다 받아주시고 헤어졌다 받아주시고 여러분이 그런 행동을 하셔야 되는 건지, 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방패의 타로예요. 황제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분 성격 여전히, 예,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이분한테 사랑은 노래예요. 장난이고 여러분의 감정, 예, 가지고 놀 거예요. 하지만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이분은 스스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분한테는 그게 사랑이고 아주 진실된 거예요. 자, 천방지축이시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친구나 주변에 여자도 많을 거고요. 자,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자랑이라고 생각하고요. 인맥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이에서 썸이라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할 여러 일들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여기 예, 무너지는 탑이 있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예, 죽음의 타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겠지만 이분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왜 그러냐고 얘기할 거예요. 특히 여사친이 많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께 아마 이해를 못하는, 예,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친구까지도 나한테 만나지 말란 얘기냐, 아마 그런 주장을 하시겠지만, 예, 그건 틀린 얘기예요. 왜냐면 이렇게 행운의 타로, 예, 그리고 이렇게 교황의 타로, 어떻게 보면 그분이 가만히 있어도 그분 주위의 여자들이 이분을 수없이 많이 건드릴 거고 이분 그 상황을 즐기시고 선을 오락가락 줄타기를 하시니까 여러분이, 예, 예, 빡빡, 예, 빡이라고, 아니, 뚜껑이 열린,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예.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네가 이상한다고 얘기하면 도대체 누가 이상할 건가요? 예, 이거는 여러분이, 예, 절대로, 예, 여러분 탓이 아니니까, 예, 스스로 자책하실 말아주시길 제가 바라고요. 여기 행운의 타로가 있어요. 행운의 타로 있고 노인의 타로가 있어요. 그 말인즉, 예, 자신이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예, 이분한테는 묘하게 인연들이 많이 꼬여요. 꼭 여자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다양한 인연들, 예, 남사친, 여사친, 예, 여러 가지 관계들, 예, 그래서, 예, 사람을 좀 불안하게 만들겠고요. 믿음을 전혀 주지 못하는 분이에요. 예. 자, 이분과의 재회를 바라신다면 이렇게 사자로 상징되는, 예, 예, 힘을 발휘해서 이분을 찍어 누르셔야 될 그런 상황인데, 자, 찍어 눌린다고 하셔도 이렇게 마지막엔 이렇게, 예,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있죠. 예, 이분은 튀어나가실 거예요. 예, 이분은 한 사람한테 안정을 취하거나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예. 자, 이분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시고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예. 애초에 여러분이 그분한테 좀 마음이 흔들린 거, 이거 역시도 그분의 어떤 타고난 매력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지금 헤어지셨다면 굉장히 잘한 선택인 것 같으세요. 왜냐면 이분 끊임없이 계속 썸이라든지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이 계속 일어날 거고 그거를,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받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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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언제까지, 예, 조화와 균형의 타로예요. 여러분이 언제까지 받아주실 수는 없어요. 여러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심판 언젠가는 폭발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헤어짐으로 나타난 것 같은데 절대로 다시 이 반복되는, 예, 이 상황을 다시 시작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여기 악마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죠. 광대의 타로, 자유로운 영혼. 네, 나쁘지 않아요. 예, 이분과 뭐 코드가 맞고, 예, 감정이 맞는 분이면 똑같이 자유로우신 만나서 연애하시고, 예, 사랑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하지만 여러분은 아니라는 거, 여기 악마의 타로 있죠. 예,
이분은 자기랑 코드가 맞는 분을 찾아야 돼요. 똑같이 놀고 똑같이 뭐 자유롭게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면서 그냥 만나서 좋을 땐 좋은 거니까 만나는 거고 그런 분만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은 예, 속을 까맣게 타게 만들어 놓고 자신은 또 몰라요. 한 장의 타로 더 해볼까요? 예, 완성의 타로. 예. 역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전혀 예, 그냥 자기가 그런 생활을 하는데 왜 누가 뭐라고 하는 거를 예, 이해가 안 돼. 이분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돼요. 뭐지? 왜 이게 내가 뭐 어때서? 라고. 야, 사람을 살다 보면 남자친구도 만나고 여자친구도 만나고 술도 마시고 그러다 보면은 뭐 손도 잡을 수 있고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아마 생각할 거예요. 예, 이분 틀린 얘기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분 만나는 게 그런 분 만나면 되니까요. 자, 여기 스타의 행운과 기회의 타로 옆에 이렇게 매력 마법사의 타로가 나와줬거든요. 뭐 이분은 뭐 잘생겼나요? 얼굴이 연예인급인가요? 뭐 그럴 수 있어요. 키도 크고 훤칠하고 예, 아이돌스러운 네, 그런 외모만 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혹 하는 그런 건 있겠네요. 하지만 예, 정신은 약간 예, 한 5살 6살 그런 아이에 머물러 있어요. 예. 그냥 사람들 만나는 게 좋은 거고 어떤 자기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거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 상황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무너지는 탑 그리고 죽음. 이분 주변에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사람도 많고 여자도 많고 예,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행운과 예, 스타 약간 타고난 매력이 있으시네요. 그래서 이분을 계속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예요. 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분 곁에 있으면 여러분은 계속 예, 이렇게 피해자가 되실 수밖에 없으세요. 그러니까는 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one of them이라고 그러죠. 여러 사람 중에 예, 조금 감정을 많이 주는 사람 그 정도. 그걸 이분은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뭐 단둘이 애틋하고 그런 것보다는 예, 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쟤도 사랑하고 너를 조금 더 사랑하는 거죠. 예, 그렇게 예, 그런 관계에서 예, 어느 누가 그거를 또 예, 끈끈하게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분과 헤어지셨다면 절대 예, 재회를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요. 예, 다시 예, 여러분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 예, 그런 관계는 제가 비추천하고 싶습니다. 예. 자, 여러분이 이분을 조금이라도 찍어 누를 수 있으세요. 예, 이렇게 사자의 타로로 상징되는 하지만 예, 예, 거꾸로 매달린 산에 절대 그거를 납득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예. 이거는 싸움이 아니에요. 싸움이 아니고 이분이 그냥 빠진다거나 잠수를 탄다거나 예, 전화기를 꺼버린다거나 그런 무책임한 행동이 엿보이는 5세에서 6세 아이의 정신상태 정신연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어디까지나 타로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고요. 네, 확대 해석은 예,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 재해를 생각하셨다면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번이었습니다. 폭타. 자, 폭풍 사탄 3번 3번. 여러분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제의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제가 있는 그대로 포장하지 않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분은 왜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으신가요? 자기가 아버지라도 되는 것처럼 하나하나 예, 디테일한 것까지 요구하시고요. 자, 이렇게 마법사의 타로 여러분을 재단하고 여러분을 자기 멋대로 예, 행동하게 하지 않으면 이분은 예, 만족이 안 되시는 분이세요. 뭐 옷 스타일, 머리 스타일, 뭐 치마가 짧다, 바지가 뭐 짧다, 뭐 하나부터 하나 다 꼬치꼬치 예, 누굴 만났고 뭐를 했고 아침에 뭘 먹었고 예, 그런 거 그런 게 없으면은 이분은 스스로 굉장히 터져버리세요. 내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게 이분이 생각하는 사랑이고 완성이에요. 스타의 타로. 예. 그걸 바라시고 계세요. 자, 조금 안타까운 건 여기 이렇게 여러분이 죽음으로 상징되는 굉장히 고통스러우셨겠지만 그거를 많이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좀 더 버릇이 나빠진 거예요. 야,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초반에는 그게 나를 관리해주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라고 오해를 하셨을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오래간만에 나만을 생각해주고 나만을 위해주는 따뜻한 사람을 만났다라고 잠깐 착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조화, 절제, 균형의 카드에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거를 깨달으셨을 것 같고요. 예. 그러나 예, 이분은 변하지가 않아요. 교황의 타로, 그리고 힘을 상징하는 이렇게 황자의 타로, 이분은 절대 변하지가 않는 분이세요. 예. 예, 오히려 예, 사랑을 몰라준다. 이분은 여러분 앞에서 막 울 수도 있어요. 막 울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분은 그런 분이세요. 막 울어버려요. 막 내가 이렇게까지 널 생각하는데 내가 잘못된 거야? 라고 막 예, 울어버리셨을 거예요. 한두 번 우신 게 아닐 거예요. 예. 자, 안타깝네요. 자, 이분은 예, 예, 악마의 타로예요. 이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 찐이 빠져요. 찐이. 예, 좋은 거를 뽑아먹는 게 아니라 찐이 빠져요. 찐이. 예. 에너지가 빨린다 그러죠. 예, 좋은 기운을 잃어버리는 게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 막 찐이 빨리네요. 찐이. 예. 왜냐면 완성의 타로. 예, 뭐든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나하나 되지 않고서는 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방패의 타로. 예, 넘어가질 않아요. 예.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예, 사랑의 타로인데요. 그거를 완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 귀퉁이에 있는 타로가 굉장히 흥미로운데 하나는 마법사의 타로. 예, 상대방을 자기 마음대로 요리하지 않으면은 예,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으시고, 그리고 사랑의 타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만만한 사람, 예, 내 손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만 그런 억지를 부리실 거고요. 자, 행운의 예, 스타로 상징되는 그게 이분한테는 자기 만족이에요. 이게 없으면 이분은 살아갈 수가 없는 분이세요. 다시 방금 말씀드렸죠. 찐이 빠진다고 예, 옆에 있는 사람은 죽음이에요. 찐이 빠질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분의 성격을 잘 받아주시고 이분이 하라는 대로 많이 들어주셨다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빠져나올 때예요. 예. 사자로 상징되는 이분은 적당히가 없어요. 조금 들어주면 조금 더 원하고, 조금 더 들어주면 조금 더 원하고, 예. 상대방한테 맞춰가면서 그런 걸 원하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적당히 예, 내가 이 정도 맞춰줬으니까 네가 조금 이해해라, 그런 게 전혀 없으신 분이죠. 그리고 제가 운다고 말씀드렸죠. 잘못했다고 울 거고 내 말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울 거예요. 자, 노인의 타로예요. 어떻게 보면 이분은 조금 겉모습은 굉장히 얌전하시고 굉장히 착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약간 예, 쉽지 않아요. 이런 분 쉽지 않습니다. 예, 성격을 숨기고 있어요. 예, 실실 허실실. 예, 이분 예, 겉모습과 속은 정말 다르니까요. 주의하실 분이세요. 아마 이분과 뭐 어떻게 보면 사랑을 시작하려고 하고 연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 그런 균열 조짐들이 아마 보이셨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예, 그냥 뭐 설마 하고 시작하셨겠죠. 누가 알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개가 짖었잖아요. 주변에 뭐 반대의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판, 여러분은 굉장히 말릴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예. 아마 여러분 친구나 그런 쪽에서 저 이 사람의 성격을 아는 사람이 예, 너 그러지 마라, 사귀지 마라, 걔 이상하다라는 말이 오갈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처음엔 네, 그럴 수 있어요. 모르고 사귀는 거. 하지만 왜, 우리가 왜 사깁니까? 상대방을 알려고 사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귀니까 결혼을 하지. 갑자기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분 그런 성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벗어나신 거예요. 다시는 이 악마 같은 옆에서 예, 악마의 타로로 상징되는 이분 옆에서 찐이 빠질 필요가 없으시고요. 황제와 전차로 상징되는 예, 그리고 이분은 이해시킬 필요도 없어요. 예. 무릎 꿇고 우는데 뭐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절대 이분하고는 약간 대화가 안 통하니까 그냥 흘려보내고 벗어나고 이분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시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으세요. 이분 조금 성격 이상하네요. 막 조금 밀어붙였으면 끝까지 밀어붙이지. 울었다가 밀어붙였다가, 울었다가 밀어붙였다가. 예. 이거를 약간 극과 극의 성격을 달리시는 분이시네요. 뭔가, 예. 그런 조짐이 보이고요. 세 장의 타로. 네.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하세요. 역시 악마의 타로.
타로 옆에 감정의 타로가 나와줬어요. 기복이 굴곡이 엄청나신 분이세요. 이분 주변에서 절대 이분 기분 못 맞춥니다. 여러분이 사람 고쳐 쓴다거나 기분을 좀 맞춘다 그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세요. 네. 자, 거꾸로 매달린 사내. 예. 노인의 타로 옆에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있어요. 예. 이분 작전은 그거예요. 눈물 작전. 굉장히 불쌍해 보이고 막 나는 널 사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여러분을 되게 미안하게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사로잡히셔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칼로 상징되는 다 끊어버리셔야 돼요. 예, 방법은 그거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예, 마지막 광대의 타로가 악마의 타로, 광대의 타로 예, 새로운 소식을 전하고 예, 행운의 타로 이쪽에 나와줬어요. 여러분이 아마 조금만 예, 이분의 마음을 받아주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나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나 잘못했어, 와 나 이제 바뀌었어, 나 이제 다르잖아 막 그런 막 이런 말 알랑방구 예, 그런 굉장히 좋아가지고 신나갖고 펄쩍펄쩍 날뛸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진짜 한 5분 10분 예, 5분 10분 정도 지나면 다시 시작됩니다. 예, 이분이 왜 화를 내는지 예, 그런 것도 몰라요. 그리고 아,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굉장히 요구하는 게 많아요. 예. 그 왜 어느 부분에서 그 요구하는지 이유도 없어요. 그냥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으면 이분은 절대 예, 납득이 안 되는 분이세요. 그리고 키워드는 이게 눈물 작전이라는 거. 예, 눈물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 예, 그리고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하신 분이에요. 네. 롤러코스터를 타네요. 감정이 절대로 이분 옆에 있으면 감정을 못 맞춥니다. 이 그냥 이분 놔둬야 돼요. 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 제가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요. 예, 이거는 제가 조금 예, 주의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외 아닙니다. 제외 다시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길 예, 부탁드려요. 예, 이분은 예, 감정 낭비입니다. 이분 옆에는 계시면 아 이런 말이 있던데 감정의 쓰레기통. 예, 여러분은 아마 이분의 감정의 쓰레기통 역할밖에 되지가 않아요. 사랑은 아닙니다. 이제 제외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제가 교훈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3번이었습니다. 폭탄 풍 사탄 마지막 4번 선택지고요. 자, 후폭풍 사탄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고요.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제의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제가 있는 그대로 포장하지 않고 한번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야, 타로의 느낌 어떠신가요? 여기 가운데에 예, 죽음의 타로가 있습니다. 이분의 키워드를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이분 허언증 환자예요. 허언증입니다. 책임지지 못할 수많은 약속들, 그리고 여러분을 속이는 거짓말들.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그런 허언증의 피해자가 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런 역할을 하실 수는 정말 없으시고요. 네. 자, 여기 예, 소식을 가지고 온다는 예,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또 그 사자로 상징된 힘의 타로고요. 그 다음에 이건 달이고요. 변화한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완성의 타로예요. 그리고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내가 있습니다. 타로에는 어떤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소식으로부터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내, 그리고 황제를 건너 악마까지. 예. 이게 이 세 장의 타로가 힘이고 완성이에요. 그리고 달은 변화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고 허언증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달은 차고 기우입니다. 그 계속 예, 계속 변화해요. 그런 의미에서 예, 변덕을 나타내고요. 얼핏 보면 이 사자의 타로와 완성을 의미하는 타로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보일 수 있지만 여기서만큼은 거꾸로 매달린 사내와 악마의 타로 같이 있기 때문에 예, 좀 심각한 허언증 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책임지지 못할 말들, 수많은 거짓말들, 여러분들을 지치게 하는 그런 작은 거짓말들. 사실 이거 그냥 솔직히 얘기해도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쪽에서 여러분을 굉장히 신용을 벌써 잃었고 잃어도 너무 잃었어요. 다시 시작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광대로 상징되는 또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거짓말을 하겠죠. 굉장히 본인은 달콤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예. 여기 보시면 노인의 타로 아마 또 책임지지 못할 그런 멘트들을 수많은 멘트들을 아마 날릴 거예요. 예. 이거 옛날 말로 하면 공수표 날린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런 말 쓰는지 모르겠네요. 예. 야, 이런 말 정뚝떨 가게예요. 정이 뚝 떨어지는. 아,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 진짜 정이 뚝 떨어지죠. 뻔한 거짓말 있잖아요. 다 가만히 누가 들어도 거짓말인데 저걸 왜 저렇게 얘기하나 싶은 그런 얘기들. 예. 예. 알아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분을 아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거짓말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또 허풍이라는 거, 허언증이라는 거 다 아는데 이분만 모르네요. 왜 그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바로 이 무너지는 탑 카드가 바로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분만 모르지 다 알아요. 허언증이라는 거. 자. 그리고 아마 된통 당하실 거예요. 언젠가는 심판의 타로. 예, 이미 당하셨겠죠. 그래서 여러분과도 헤어졌기 때문에, 예. 계속 자신이 거짓말 한 걸 가지고 심판을 받고, 예, 언젠가는 크게 당하실 겁니다. 예. 개가 짓고 있죠. 예,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 분이실 거고, 여기 여기 스타 카드. 예, 그거를 기회가 있어서 그런 상황을 모면하고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시듯, 네, 잘 넘어갈 거예요. 뭐 그거는 긍정적인 뭐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예. 그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좀 아슬아슬하게 이분이 뿌려놓은 거짓의 씨앗을, 예, 그래도, 예, 잘 넘어가고 계세요. 그게 이제 싹을 터서 엄청나게 큰 나무가 돼서 이분을 굉장히 짓누르겠죠. 어느 시점에선가. 아마 그런 조짐이 여러분과 헤어진 걸로 나타나지 않았나 싶어요. 자, 저는 역시 세 장의 키워드 카드 가지고 있고요. 자, 여기 완성의 타로. 네, 감정의 타로예요. 여자의 감정을 굉장히 잘 쥐락펴락하는 그런 거짓말 할 수 있고요. 여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대인관계에서도 사람을 참 농락하는, 예, 쉽게 말해서 사기꾼 기질이, 예, 없다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자, 죽음의 타로 옆에 놔볼까요? 예. 야, 죽음의 제주네요. 예, 자신의 제주 스킬 기술을 업된다는 그런 마법사의 타로거든요.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이분은 거짓말이 커지고요. 그리고 기술이, 예, 기술이 그만큼, 예, 스킬이 쌓인다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자신감이 넘치실 거고, 예, 자신은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알고 있다. 그렇게 그냥 생각하실 거예요. 자, 마지막 한 장. 네, 방패의 타로. 예, 그리고 이렇게 황제의 타로. 이분이 아슬아슬하게 넘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주변에서 좀 왕따를 당하실 거예요. 예, 이제 뭐 그냥, 아, 모르겠다, 너 이제 너랑 안 놀아, 예, 너랑 나랑 관여하지 말자, 그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이 아마 다 끊어버리실 거예요. 계속, 예, 외톨이가 될 거고, 예, 결국 마지막에는 혼자 남아서 모든 자신이 뿌려놓은 씨앗들에, 예, 거짓이 싹을 틔워서 엄청나게 커진 거에 짓눌릴 거예요. 예, 도와줄 사람 한 명도 없고요. 결국 자신이 다 책임져야 될 일이에요. 만약에 이분과 여러분이 엮으시게 된다면 이 책임을 여러분이, 예, 나눠지실 수도 있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주의의 말씀 꼭 드려보고 싶고요. 예, 뭐 혹시라도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예, 사탕 발령을 해야 된다면, 예, 그걸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 예, 이분은 딱히 여자나 그런 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자신이 거짓말하면서 그때그때, 예, 생활하고, 그래서 대인관계가 많이 끊어졌기 때문에 딱히 여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그게, 아, 저 사람은 변함없이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는다, 그렇게 착각하지 않아 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네, 무너지는 탑이 있어요. 끊임없이 위기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고요. 여러분이 이분과 엮여서 이익이 될 만한 건 없습니다. 오히려 이분의 허언증 그리고 거짓말에 도움을 주는 사람, 예, 여러분을 많이 이용할 거예요. 예, 그렇게, 예, 여러분을 뭐 써먹는다고 할까요? 예, 도구처럼, 예, 그런 분이에요. 예, 사랑도, 예, 믿을 수 없는, 예,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뱀 혓바닥이라는 말이 있죠. 예, 이분의, 예, 대화나 말은 굉장히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하나도 믿을 얘기가 없네요. 예.
그렇게 단련되신 분이세요. 그런 바닥에서 예 살아남으신 분이에요. 예, 기술을 계속 발전시킨 분이시고 마법사로 상징되는 네 거의 그런 완성되셨어요. 그런 사기꾼 같은 허언증 마인드가 완성이 되셨네요. 예. 자 여기 이렇게 악마의 타로 예, 끊임없이 트러블을 몰고 다니는 분과 다시 제외해서 예, 이분의 어떤 거짓말의 도구로 여러분이 사용되신다면 여러분께는 너무 에너지 낭비인 것 같고요. 예, 다른 사람들이 이분을 예, 쳐냈듯이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예,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멀리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리신 것처럼 이분의 굉장히 얕은 수가 다 눈에 보일 거예요. 그냥 멀리서 바라보시면서 어 너는 그런 애였구나. 내가 잠시 얘 너한테 속았었는데 얘 속이기로 맘먹고 달려들면은 진짜 안 속을 사람이 없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잘 벗어나셨고요. 관망하시면서 얘 끼어들지도 마시고 네. 사실 뭐 지켜볼 것도 없어요. 그냥 흘러가게 놔두시고 예.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또 새로운 분을 만나셨으면 좋겠네요. 예. 4번 선택지 허언증 환자 예. 끝.